후지필름 X프로2의 무선 설정에 대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필름 X2는 와이파이로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혹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다양한 무선 환경에 제어가 가능합니다. 메뉴상에서 무선 설정을 통해 이름 변경 혹은 무선 설정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송 사진의 압축률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자동 설정에서 이미 무선 네트워크 라우터와 카메라를 연결해 놓은 경우 자동으로 촬영된 사진이 컴퓨터상으로 옮겨갈 수 있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오태깅 설정은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여 카메라상에 GPS 데이터를 넣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한번 그럼 직접 카메라상에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생 메뉴를 누른 뒤에 메뉴상에서 무선 통신을 누르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상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X프로2가 검색되게 되고 X프로2를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후지필름 카메라 리모트 앱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메뉴에서 원격 제어, 사진 가져오기, 카메라 탐색, 지오태깅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X프로2의 연결을 통해 원격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격 제어를 통하여 카메라상의 화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이용하여 초점을 잡는 것이 매우 편리하며 해당 메뉴를 통해 조리개의 노출을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터치를 이용하여 조리개의 조절하거나 셔터 스피드를 변경합니다. 또한 메뉴상에서 감도, 필름 시뮬레이션, 화이트 밸런스, 플래시 모드, 셀프 타이머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ISO 메뉴를 통해 자동 ISO 설정 혹은 일반적인 ISO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돌려서 영상 혹은 사진으로의 변경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촬영이 진행되며 촬영된 사진은 곧바로 스마트폰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 파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촬영됐던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사진이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